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입니다. 오늘은 한성 모니터로 바꿨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대대 U 3289Q, 3219Q죠. 3219Q하고 한성 모니터 3289K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델 모니터를 뺐습니다. 빼고 추가로 한성 모니터를 하나를 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듀얼로 이렇게 기존에 쓰던 한성 모니터 3219K와 요게 기존에 쓰던 거고요. 기존에 있던 델 모니터 자리에는 지금 다시 한성 모니터 3289K를 주문을 다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그 화면 안에 보이는 영상이 두 번째 온 한성 컴퓨터의 울트론 3289K에 대한 개봉기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한성 이 모니터는 32인치 4K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삼아 저가이기도 하고 비교적 요즘 그 모니터 패널 가격이 많이 내려므로 인해서 모니터 가격이 굉장히 싸게 나오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지금 3289K 같은 경우에 굉장히 4K 32인치 모니터 치고는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32인치 4K 모니터를 구입을 하려고 하이마트 그 다음에 LG 전자제품 보러 가는데 그 다음에 삼성 프라자 이런 쪽으로 다 다녔습니다. 실제 32인치 모니터를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면 저가 이 가격 30만 원대 뭐 40만 원대 가격에서 LG나 삼성 모니터 같은 경우에 품질 자체가 이 정도 따라와 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LG에서 나온 부분 그 고가형 모니터를 보면은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 동일 가격대의 모니터를 비교를 해보면 한성 모니터하고는 근본적으로 화질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밝기부터 다르고요. 밝기가 지금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400 칸델라, 최고 400 칸델라로 나오고 있지만 기존의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지금 저가형으로 나오는 30만 원대, 40만 원대 나오는 모니터를 4K 모니터를 보면 거의 250 칸델라에서 300 칸델라 사이로 굉장히 모니터 밝기 자체가 어둡고요. 지금 한성 모니터를 보면은 지금 굉장히 밝습니다. 세팅법을 보면 OSD 버튼을 뒤에 그 패널 밝기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최적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모니터를 어둡게 볼 수도 있고, 뭐 밝게 볼 수도 있고, 뭐 차갑게 볼 수도 있고, 따뜻하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화면은 따뜻하게 설정한 환경에서 그 다음에 시력 보호, 그러니까 청색광을 25% 제거하는 상태로 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며칠간 써 보면서 눈의 피로도를 측정해 보니까 눈의 피로도가 굉장히 낮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를 쓰기 전까지 풀 HD 모니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델에서 나오는 고급형, 몇년 전에 구입을 하기는 했지만, 델 모니터, 요 모니터죠. 지금 피벗 기능을 이용을 해서 세로로 보고 있는 이 모니터를 거의 뭐한 5, 6년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아주 만족도가 높은 모니터긴 합니다. 델에서 그 당시 30만 원대 FHD 모니터였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모니터였는데 이번에 델 모니터를 만족도가 높아서 구입을 해봤는데
가격이 많이 비싸고 품질이 좋긴 합니다. 델 모니터가. 하지만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죠. 뭐 115만 원대 가격을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모니터를 쓰고 지난 영상에 보면 그 모니터와 한성 모니터를 옆에 두 대를 같이 대놓고 비교 영상을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영상에서는 지금 한성 모니터를 두 개를 사용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색감 표현에서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래서 조금 색감 자체가 하이엔드급 모니터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IPS 패널이 아닌 MVA 패널로 지금 홍보 화면에는 178도의 시야각을 갖는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지만 지금 옆에서 보면은 화질은 조금 떨어집니다. 옛날 TL 패널보다는 한참 좋지만 기존의 IPS 패널하고는 차이가 좀 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음부용으로 쓸 경우에 옆에서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볼 일이 거의 없고 한 자리에서 한 각도로만 보기 때문에 뭐 크게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볼수 있고 한성 모니터 지금 요 모니터의 장점이 뭐냐면 명암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명암비가 높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인터넷을 봤을 때 흰색 바탕과 검은색 글자가 굉장히 또렷하게 보입니다. 일반 IPS보다도 훨씬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요. 흰색 바탕, 검은색 글씨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진이라든가 영상을 봤을 때 명암비가 굉장히 높습니다. 명암비가 높다는 것은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차이가 확연히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HDR 기능을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HDR은 HDR 영상이 지금 옆에 화면 보시면 옆에 화면에 보시면 요 영상이 LG OLED 광고 영상입니다. 보면은 HDR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HDR을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 제작 단계에서 HDR로 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HDR의 제대로 된 성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니터를 보면은 지금 HDR이 오토로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영상을 보면 거의 검은색은 검게 표현을 해줍니다. 가장 IPS에서 LCD 패널, IPS 패널의 단점이 뭐냐면은 검은색을 완전 검게 표현해 주는 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검은색을 나타냈을 때 빗샘 현상도 발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MVA 패널 같은 경우에는 두 모니터 다 보면 그 빗샘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검은색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빗샘 현상이었기 때문에 무역해 흐려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거의 검은색으로 검정색으로 표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암비가 굉장히 높다는 게그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그 전문가급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뭐 영상 편집이라든지 사진 편집을 원하는 유저라면 한성 3289K를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두 모니터를 지금 OSD 화면으로 들어가서 모니터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지금 설정을 해서 거의 색감이 비슷하도록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 보시면 OECD 화면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그 디폴트 상태, 제품 출하 상태에서 두 모니터의 밝기라든지 색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건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이 OSD 그 화면 조정으로 들어가서 조정을 해본 결과 쉽게 맞춰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모니터의 색감을 거의 유사하게 맞춰놓은 상태긴 하지만 지금 윈도우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고요. 지금 오른쪽, 왼쪽 화면은 지금 왼쪽 화면은 지금 윈도우 화면입니다. 오른쪽 화면은 맥북 화면이고요. 오른쪽 화면을 윈도우로 바꿔보겠습니다. 윈도우로 바꿔버리면 윈도우로 바꿔버리면 뭐 거의 색감이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 지금 카메라에서 보는 각도는 조금 달라서 조금 색감이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육안으로 볼 때는 거의 동일합니다. 시야각이 좀 달라지면 색감 차이가 좀 달라지는 건 사실이지만 한 자리에서 볼 경우에 지금 거의 동일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감 맞추는 게 굉장히 지금 잘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이렇게 세팅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을 위한 뭐그 우리들은 완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일반 생활에서 인터넷이라든지 뭐 한글이라든지 뭐그 오피스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고 단순한 영상 편집이라든지 사진 편집 이런 것들만 사용을 하잖아요. 전문적으로 영상을 업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환성 모니터를 사용을 하더라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그 환성에서 나온 32인치 4K 모니터 3219K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지금 두 화면이 윈도우 화면입니다. 윈도우 화면이고요. 윈도우 화면이고 스위치를 누르면 오른쪽은 맥으로 돌아갑니다. 오른쪽 화면이 맥북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맥북 화면으로 돌아왔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여기에 맥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맥북은 접어서 모니터 밑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주로 사용할 때는 오른쪽에는 맥북, 왼쪽에는 윈도우 화면을 윈도우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을 할 때는 한대한 대씩 사용을 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왼쪽 모니터도 윈도우, 오른쪽 모니터도 윈도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왼쪽 모니터도 맥, 그 다음에 오른쪽 모니터도 맥,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단추 하나를 눌러 주면 그렇게 변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정 방법도 다른 영상, 윈도우 맥, 공유하기로 검색을 하시면 영상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한성 컴퓨터에서 나온 32인치 4K 모니터 3219K에 대해서 지금 사용기를 찍어봤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